뮤직쇼에 이렇게 포리너 게스트가 외국인 게스트가 통역사와 함께 앉아있는 풍경을 19년 동안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었죠. 자, 국경을 넘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스타를 생방송 중에 모셨네요. 네네네. 제가 지금 심장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터져나오려고 그래. 그랬어요? 네.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을 위해 내한하셨습니다. 네, 배우 허광한. 예! 웰컴. 우리 허광한 씨. 아이, 한국의 허광한 씨를 좋아하는 한국 팬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허광한입니다. 와. 쓰실 수 있는 한국말을 총동원해서 길게 좀 인사해 주시면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적절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네. 이러지 마세요. 적절했어요. 와,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연습을 따로 하셨나요? 한국 발음을 연습을 좀 하셨나요? 因为之前也有类似可能有背一些韩文啊，所以就只是凭记忆去想象而已。 예전에도 한국어를 몇 번 기억하는 한국어를 조금 있어서 그래서 기억력으로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네. 얘기하는 거죠. 아, 기억력으로. 아, 예전에 외웠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언어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네. 0670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 착장이 너무 예뻐요. 병아리 광한. 야스 광한. 한국 오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병아리 색깔이라고. 아니, 옷이. 아니. 너무 멋있어요, 옷이. 셔츠가.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예. 멀리 분들 안 멋있겠어요. 아니 2년 전에 이미 컬투쇼가 첫 출연이 아니시라 SBS 라디오 박하선의 시네타운에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박하선의 시네타운의 라디오 분위기하고 컬투쇼 분위기는 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我第一次就是参加就是广播节目是有现场有观众的，所以刚刚进来的时候还是有 小小的吓一跳，所以现在也是蛮紧张的，因为距离其实蛮近的。 방청객이 있는 현장에 있는 라디오는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위장할 때 살짝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 광한 네. 씨 긴장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오늘의 박수. 네. 저는 정말 지금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왜요? 제가 백날 한국어래도 이 정도로 집중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텐데 이렇게 집중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 외모는 외국인이에요, 우리. 네네. 제가 더 그렇죠. 저는 근데 위도 경도가 좀 다른 쪽이죠. 예예. 현희 씨가 문자를 보내셨네요. 광한아, 한국 오자마자 뭐 했어 하셨네요. 이번에 한국 오자마자 뭐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아, 做了一些工作. 做了一些有一些前几天有一些工作了. 아, 그 실내 오셔서 공조를 했다. 공주 씨를 갔다 오신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반이요. 통역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을 했나요? 공조 시스템을. 예. 공조 시스템을 와서. 뭐예요? 공조가? 네, 就是因为就是来做一些工作，然后吃吃饭、散散步这样。 한국에 오고 나서 일조도 좀 하고 아, 그리고 일. 산책도 좀 하고. 산책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공조가 뭐죠? 공소 계속 공주어 일이요. 일아 이걸 일이구나. 일이라고 그러나. 아, 공조도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영화 홍보를 하러 오신 겁니다. 내한한 이유 영화 청춘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너의 길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이미 벌써 줄여서 이제 쉽게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자, 대놓고 홍보하시죠. 예, 허광한 씨 홍보. 제일 중요한 시간. 아. 어떤 영화입니까? 홍보하세요. 我觉得它是一个虽然 看起来好像是一个青春爱情故事，但它其实我觉得它有一个很成熟的灵魂，就是我觉得它是属于大人的一个电影。因为我觉得它会这部电影会勾起你们可能心中青春时光的一部分，然后我觉得会希望大家看完这部电影之后，可以就是带着青春的 岁月，然后继续往彼此的人生道路迈进，这样子。哦，
청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겉으로 보면은 청춘 로맨스라는 영화이지만 제 생각에 약간 어른 영혼을 가득한 차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어른의 이야기들이요. 어른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본인 관객들의 청춘 시간을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관객들이 모두 청춘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볼 수 있는. 아, 感觉我觉得它其实也感觉比较像是一个自我成长、自我疗愈的一个故事。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영화. 본인의 청춘을 돌아보면서 힐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목에 있는데 18 곱하기 2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 因为其实下面就是18，然后上面是36，所以只是把36，因为就是经过了18年了，所以就想说。 乘二是一个不一样的时段，这样子。 포스터 보시면 중간에는 그거 18살의 모습이고 위에는 36살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18살 곱하기 2로 되었습니다. 아, 18살과 36살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会穿插出现。 영화 속에서 계속 섞어서 나와서 아, 저렇게 표현이 된 거구나. 그럼 지금 허광한 씨가 18살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36살 현재 시점을 같이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가 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지금 18살의 모습인가요? 18살? 18살 오, 18살. 귀엽다. 네, 너무 귀여워요. 네. 헝카이. 아,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네, 아니 그 상견례에서도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하셨고. 네. 와, 진짜 동안이신 것 같아. 실제 나이를 여쭤봐도 되나요? 实际的年龄，如果以韩国来讲，应该是34。 한국 나이 따지면 34살입니다. 네. 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네요, 진짜로. 예. 20대 후반처럼 보입니다. 네네. 부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통역 좀 해주세요. 부러워요 그런 인생이라고. 我想在座两位应该也是跟我同年龄吧。 두 분도 저랑 동갑 아닌가요? 谢谢。 고맙습니다. 동갑. 네. 넘어가시죠. 이때 빨리 넘어가시죠. 네. 욕 먹을 것 같다. 빨리 넘어가자. 예, 예. 네. 와, 제목이 좀 길어요. 네.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네. 한국에서는 이걸 어떤 팬들은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허광한 씨 입장에서 어떻게 줄여서 부르면 좋을까요? 因为其实我觉得不管是它中文叫做青春十八乘二通往永远的旅程，然后日文其实是青春就하지可以努力，君에도지금이지，所以我觉得不管什么都很长，所以我们就姑且叫它青春就好了，比较简单一点点。 중국어 제목은 청춘 18 곱하기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고 일본어 제목도 똑같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청춘하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청춘이라고만 청춘이라고만 불렀으면 좋을 것 같다. 청춘. 네. 근데 이미 또 청춘 너희 길 이렇게 뭐 국내 줄여서 이제 국내 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부르고 있고. 네네. 아, 청춘 너희 길. 이렇게 한국 팬들은 부르고 너희기. 그렇죠. 아. 오, 발음 좋아요. 청춘 너희기. 오. 확실한 건 저보다 발음이 좋다라는 거. 네. 자, 영화 속에서 허강한 씨가 맡은 지미라고 이제 지미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국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미他其实就是他在十八岁的时候遇到他心目中的一个初恋，但这个初恋可能 持续一下就是突然消失了，然后他因为消失了这段青春，然后开始埋首于工作，然后发现其实自己还是一直在逃避一些记忆，然后他固然的就辞掉了工作，然后去踏上了一个寻找自己青春记忆的一段。 故事，然后跟自己和解，然后让自己成长，进入到下一个人生的阶段，踏上自己人生的旅程，大概是一个这样的故事。耶，对啊，翻译一下好了。이게 뭔가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을 하면서 공조가 나왔어요. 공조 하나 들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는 18살 때 18살 지미가 첫사랑을 만났고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 같이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네. 그녀를 사라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녀를 사라지고 일만 했었는데 그 감정을 회피하면서 일만 해서 집중하고 워커홀릭이 되어버렸어요. 워커홀릭이 됐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청춘의 기억 다시 찾으려고 자기의 청춘이랑 다시 기억을 인생을 다시 되버리는 시간을 여정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여정을 떠났는데 네. 우연히 또 만나는 건가? 만나겠지. 그 여자분을 또 만나는 这个的话大家就要进戏院看才会知道哦 영화를 보란 얘기죠. 이거는 영화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역시 귀가 막힙니다. 최고. 아 이제 뭐 귀가 트인 거예요? 예 이제 뭐, 대부분의 한국 배우들도 여기 오면 예 그건 영화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딱 요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同年龄的朋友没有代沟 역시 동갑 친구라서 그래서 동갑 친구야. 야 친구가 중국말은 뭐죠? 朋友. 예. 네, 일단 멘트도 잘생겼네요. 잘하네. 네, 멘트도 잘생겼다. 네, 멘트도 잘생겼어요. 네네. 러피라는 분께서 청춘 18 더하기 2에서 허광한 배우가 가장 18 더하기 아니고 곱하기예요. 예, 예. 더하기 하면 20이에요. 예. 청춘 18 곱하기 2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쯤 수학을 관둬가지고 그건 산수예요. 산수. 18 곱하기 2에서 허광한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알고 싶어요 하고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허광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어딘가? 명장면. 我觉得太有点困难 因为我觉得不管在十八还是三十六，都有很多让我印象很深刻的。但我觉得里面其实，因为我们的摄影师其实也非常厉害。我觉得里面有很多实景拍摄的画面都会让你觉得哇，这个风景也太美了吧！就是很多时候都不需要用演的，就是直接发自内心的感叹，然后只是摄影机把它记录下来而已。 하나 꼽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18살이든 그 찍든 장면들이 다 인상이 되게 깊은 장면들이 많았고요. 특히 저희 촬영감독님 되게 잘 찍어주셨고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 로케이션 찍을 때도 풍경 아름다운 풍경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뽑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겨울이 배경이었나요? 일본이 겨울이 배경이었나요? 对，就是其实蛮多雪景的地方，然后。 因为其实电影里面只有拍到一小段了，那其实我们在拍摄，因为我们是搭乘那个列车，就是一路这样在拍下去，所以沿途上面的风景都会觉得哇，每一个地方都会让你赞叹这样。 네, 맞습니다. 이제 겨울이죠. 사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겨울. 보시면 그 눈 있는 장면들도 좀 있고요. 그치.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조금 잠깐 나왔지만 제가 기차 타면서는 촬영하는. 그 장면들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기차 타면서 그 길에서 있는 풍경들도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두 분이 결국에 이제 영화 끝 장면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될지. 제가 바로 통역해 볼게요. 这个嘛还是要进看进戏院看才会知道。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그렇죠. 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개봉한 지가 이제 지금 이틀째죠 그죠? 아,对，才刚上映没多久，所以希望大家真的可以多多支持。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 뭐 한국에서 만약에 100만 관객이 넘는다면 뭐 어떤 그 한국 관객들한테 팬들한테 공약을 하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만,我真的是不敢想哎，因为我觉得大概如果有真的有30万，我觉得很棒。 100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숫자이고요. 30만 이어도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100만 넘어갈 거예요.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100만 누구? 공약을 준비했는데 30만 공약을 걸어야 될까 봐요. 아, 100만 공약. 아 100만의 공약,我就会更认真的谢谢大家。 더 열심히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은 처음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지?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제일 유명한 거리가 어딘가요? 그게 홍대나 젊은이들 많이 가는 거리 있잖아요. 안쳐. 홍대 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냥 춤을 좀 한번 춰주시면 어떨까요? 100만 춤.
这个我可能要这个我觉得派导演可能会好一点 이거는 감독님에게 맡겠습니다. 아, 감독. 네. 감독님 따로 오셔서 또 찍어주셔야 돼요. 불안한 감독님이 춤을 추라 그러는 거죠. 네, 이외에 다 부자에 소위 다 예쁜은 반보라.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반박할 수 없어요. 센스가 일단 감독님한테 너무 넘기는 거야. 네. 아. 문자가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3256님, 광한님 여러 번 한국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많이 익숙해지셨을까요? 내한하실 때마다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한국 음식. 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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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솥밥이요. 그냥 밥만 드세요, 그러면? 因为那个釜饭对我来讲就是它又有肉又有菜然后又有饭然后非常健康所以我非常喜欢吃昨天才刚吃完 그 그냥 솥밥 아니고요. 안에 있는 고기도 들어가고 영양가고 야채도 아, 들어가고 영양솥밥. 영양솥밥에 저에게는 영양은 다 가득 차는 어. 한 끼라서 어제도 먹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예? 네? 왜 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아까 드셨나 봐요. 저분도. 예. 근데 같은 솥밥을 먹고. 아, 그래서 예스 솥밥의 팬스마? 솥밥팸이신가요? 솥밥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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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누룽지가 이제 뒤에 이렇게 누룽지 읽으면 거기 딱 물 부어서 먹으면 누룽지가 딱 나오잖아요. 但因为我太喜欢吃饭了，所以我都留不到锅巴的时候。 제가 밥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누룽지까지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 누울 때까지 못 기다리는구나. 네네, 일단 네. 솥밥 얘기는 2부에서 더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갈게요.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두시 날 주 call to show. 자, 특별 초대석 청춘 18 곱하기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줄여서 청춘 너의 길에 배우 허강한 씨 함께 2부에 문을 엽니다. 야하! 소리 질러! 제가 이제 광고 나갈 때 잠깐 우리 예고편을 보면서 어? 참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공감되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배우 중에 공유 씨를 되게 좀 느낌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공유 탈 쏴요. 네네네. 무감 무감. 공유 선배님 너무 잘생겨서 네. 제가 감이요. 와, 아니야, 당신도 감이 잘생겼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옆에서 보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울 때도 잘 생겼어요. 울 때. 저 이 목젖 있죠. 진짜. 목젖.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 아니, 저도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 지금 그 허광한 씨가 오늘 방송 나오고서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 좋다는 문자가 계속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말씀을요. 예, 예, 예. 아, 그럼 문자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광안 없고 튀어라는 분이 광안 없고 튀어. 네, 광안 없고 튀어. 이것도 좀 통역 좀 해요. 광안 없고 튀어. 어, 네. 요즘에 네, 이제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네. 되게 인기여서 이제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네, 네. 어, 요즘 한국에서 타임슬립물 드라마로 인기몰이 중인 선제 없고 튀어의 주인공 변우석 씨와 생일이 10월 31일로 똑같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오, 요즘에 핫한 배우죠. 네. 오. 아, 因为我也是就是 最近才听说这部剧，然后现在好像播得非常非常好。然后我也是，就是身边工作人员跟我讲说，刚好跟那个男主角好像是同一天生日，就是也是蛮惊艳的。 저도 최근에 이 드라마가 인기 많다는 거 최근에 들었었어요. 아, 그리고 저도 주변 스태프 통해서 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저랑 생일 똑같은 거는 최근에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이 바로 다음 날 제 생일인 거는 아예 모르셨겠죠? 얘기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네, 네. 네, 네.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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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제 생일은 9월 16일. 16일. 아... 동년마, 너는 1990 동년. 아, 90년생이시죠? 예, 예, 나 친구예요. 예, 친구. 뻥이요, 뻥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 허광한 씨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 드라마 상견리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어, 한식당 청담동. 아,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배경이 아. 소주병이 이렇게 탑으로 쌓여져 있는 배경이 있어요. 네. 이렇게 뒤에. 저희 실제 한국 소주? 한국 소주가? 예. 네. 예. 네. 아니요. 아니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어 참이슬이다 이래요. 아빠가 하도 드시는 모양이에요. 저 보더니. 네네. 예. 실제로 청담동을 가보셨나요? 有在那边散步过了，就稍微走一下，但一下子就离开，因为其实来韩国多半都是有工作的状态，所以都只能走一下或者是逛一下，就得继续下一个行程，或者是。 네, 간 적 있습니다. 근데 잠깐 거기서 산책을 좀 하고요. 왜냐면 하고. 보통 한국 왔을 때 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간이 조금 여유 있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보통 그냥 잠깐 들였다가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산책을 좀 아까도 산책이 벌써 두 번째 나오는데 산책을 하시면 사람들이 좀 한국 팬들이 좀 알아봅니까? 어때요? 因为散步的时候会戴口罩跟帽子，有时候也不会戴口罩，但 觉得 戴帽子好像都不太会被认出来.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못 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 산책할 때는 마스크 쓰고 모자도 쓰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자 아니면 마스크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리고 제스처가 배우분이랑 너무 정확하게 모자랑 마스크를 표현해 주셨어요. 왜 其实是 회 장중문. 중국 할줄 아시죠? 예. 도대체 또 와줘라. 뻥셔래. 그리고 허강한 씨의 또 궁금한 근황을 하나 또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공개된 고현정 씨 브이로그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거 저도 봤어요. 네. 보자마자 놀라고 고현정 씨 확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 因为那其实是一个有趣的故事啦，因为刚好有参一起参加了那个东京的一个活动，然后因为活动在结束之后，我们。 艺人可能要走另外一个工作人员电梯，但因为工作人员电梯只有一台，然后那台非常非常的还蛮慢的，所以就看到很多艺人都在那边等电梯，然后就这样刚好遇到，然后就有跟前辈说啊，我是姐姐的粉丝这样的。 이거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그때는 고현정 배우님이랑 만나는 자는 도쿄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었어요. 아, 도쿄 어느 행사장에서? 네, 그때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되게 느리게 왔고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많은 연예인 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났고 그래서 고현정 선배님에서 만나서 인사를 제가 먼저 했고요. 저도 제가 누나 팬이다 라고 말씀도 먼저 했었습니다. 아, 누나... 그러니까 고현정 씨를 평소에 알고 계셨었어요? 아, 요. 오. 예.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 그 자면유랑 막. 예. 도핑. 네. 그 고현정 배우님 마스크 걸어라는 작품을 본 적 있었어요. 마스크. 네. 아, 그래서 알겠구나. 아, 이제 저 지도 다시 이게 非常 이게 고현정 씨를 아까 그 얘기해서 딱 만났을 때 엘베 그 앞에서 그때 했던 말씀 있잖아요. 저 누나 알아요. 누나 저 팬이에요. 요거 그때 만났을 때 그 말투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누나. 저분이 고현정 씨라고 생각하시고. 저분이 고현. 네. 우리가 바로 통역이 되니까. 네. 여기 고현정이야? 아니에요. 아니래. 누나. 누나. 아, big fan입니다. 빅팬. 이렇게 하고 도망가셨다라는 거 아니야? 저 누나 팬이에요. 이거. 누나 팬이에요. 네, 누나. 와. 빅팬이라고 영어로 해 주셨다고. 예. 아, 저도 눈을 봐 주시니까 긴장돼 가지고. 其实是在电梯遇到一次，然后刚好就有合照，然后回去饭店之后，在饭店的电梯又遇到了一次，所以才有那段YouTube的影片。 사실은 먼저는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만났고 사진도 찍었고 그 다음에 호텔 앞에서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호텔 앞에서 그 브이로그 영상에 나왔었습니다. 네. 아, 그러게 이미 만나셨었구나. 네, 그리고 그렇구나. 또 재밌는 얘기가 지금 하나 제보가 온 게 제일 처음 배운 한국어가 정말 재밌대요. 제일 처음 한국어를 배운 게 뭐였죠? 꺼져. 누가 이거를 누가 알려준 거야? 이 꺼져를 누가 알려준 거야? 因为想一下，但第一个浮现的好像是不太干净的话，所以
처음 지금 떠오른 단어는 사실 비방용이었고요. 아, 꺼져가 아니고 또 조금 더 비방용이었던 네. 건데 좀 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因为可能之前也有看韩国的电影跟韩国的戏剧嘛，所以自然而然就会从里面听到一些语言，然后觉得哪一些讲起来好像特别爽快的，就会把它记下来。 전에도 한국 영화이나 한국 드라마 통해서는 많이 봤고요. 어. 그리고 그 대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투 어떤 게 있으냐, 그래서 시원하게 네. 말할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으냐 배웠었습니다. 네. 뭐든지 이제 그런 거 우리 비속어 같은 걸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원래 외국어 배울 때 관심 가는 게 비속어부터잖아요. 네,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한화好像是最快学的。 쓰는 말. 비속어는 진짜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고 순화해서 그렇지 꺼져라고 꺼져라고 네. 고고하루님이라는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학생이라고 해도 깜빡 속을 정도로 피부가 너무 좋은데 특별한 피부 감사합니다. 관리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검진 매해 받고 계시나요? 진짜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네. 아직 건강검진 매해 받을 나이는 아니죠. 突然有一种被关心的感觉，真的很谢谢你。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관심 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매년都有接受健康检查。 매년도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 그러면 저는 받아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저는 아, 동갑이지만 저는 매년 받아요. 네. 我那对我应该也会每年接受一次了. 저도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받겠습니다. 아우 진짜요? 아 근데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고. 네. 아 그리고 피부 관리를 물어보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따로 피부가 이렇게 좋은 이유. 아, 因为平常有运动的习惯，那也会跑步，也会去健身，所以可能是有这样的状态下，所以身体有维持住，新陈代谢会稍微好一点，所以可能。 可能是因为这样子吧.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유산소도 많이 하고 헬스도 많이 하고 몸에 약간 운동 많이 하면서 순환이 좀 잘 돼서 그래서 피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운동을 많이 하면 남자 연예인들은 배 그 왕자가 식스팩이 있는지 그렇죠. 예, 궁금해요. 可能是王子一块肌. 식스팩 하나밖에 없어요. 한 팩밖에 없어요. 원팩. 아, 원팩 시스템. 네. 허광 아닌데. 두 분은요? 예. 아, 저희는 큰 원팩이라고 좀. 디팩이라고. 所以大家都是一塊肌的伙伴嘛. 그러면 저희 다 원팩 파트너네요. 이제 쓰리팩. 원팩 쓰리팩. 쓰리팩. 3塊肌 조합. 쓰리팩 방유. 3팩. 네. 자, 오빠 가방에 들어간다 분이 네, 보내 주셨습니다. 늘 가방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꼭 챙겨 다니는 필수품 궁금해요. 핸드폰, 지갑 말고. 가방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갖고 다니는 거. 핸드폰? 네, 지갑 빼고. 其实大概就是因为可能带包包都是比较出门工作了，出门工作有时候可能你会遇到一些意外啊，可能不小心隐形眼镜掉了，或者是可能胃不舒服，或者是哪里擦伤，所以我身上都会背一个小的，就是小的包包。 就是我的包包里面放一个小的包包，然后里面都会放这些东西，药膏啊，或者是药膏啊，或者是隐形眼镜这样子。 제가 보통 가방을 들고 나다 일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렌즈 갑자기 없어거나 아니면 위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래서 제 가방 속에는 작은 파우치 하나 더 있고요. 안에는 렌즈랑 비상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약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군요. 네. 일을 많이 다니니까 사기가 급하면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약을 챙겨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네. 최보람 씨가 지금 밴드사에서요. 청춘 18 곱하기 2에서 일부러 못하는 연기가 난리났어요. 어떻게 그 하셨나요? 그 제스처가 너무 귀여웠어요. 보여주세요. 听起来是一个很漂亮的女生呢. 아름다운 여성이나봐요. 저는 몸 안에 여자가 있어요. 네. 오빠 얘기해줘요. 일본은 못하는 연기가 너무 재밌고 난리가 났다고. 이게 명장면인 것 같은데요? 아, 일본어 어때요? 살짝만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아, 일본은 못하는 연기. 아, 因为我没有很好的翻译老师，然后在开拍之前就会跟他一直反复练习了，所以很多时候我觉得我讲语言可能都是用身体去记忆，
就是一直练习之后就自然而然可以把它顺顺的讲出来。 제가 촬영 현장에서 좋은 통역가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반복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외울 때는 약간 몸에 기억하는 방식으로 약간 반복 연습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스처가 너무 귀여웠다고. 어떤 거인지 한번 보여주. 그 제스처를 한 번만 좀 보여. 기억나시면 한 번만. 일본어 할 때 제스처 쓰는 제스처. 뭐라요? 自己都不知道. 아, 기억이 안 나.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찍은 지가 얼마 좀 오래돼가지고 그죠? 이게 그 팬들만 보기에 딱 그냥 그 순간 그런 건가 봐요. 그치, 사진처럼 네. 찍혀 있는 딱 그 모습이 네. 있는 거야. 귀여운 모습. 팬들 눈에 귀여운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아서 잘 간직하시고요. 네. 자, 문지영 씨, 영화 보면서 소년 지미가 입고 나오는 옷이 모두 주황색 계열의 옷인 걸 발견했어요.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뭐? 그 색깔의 의미가 있는지. 아, 因为其实这部电影它 里面会有分两个色调，可能在36岁的时候，他会是比较暗色调的，然后在18岁的时候会比较是暖色系的色调，所以导演当初在想跟设计的时候，他就会想说，在居民在18岁的时候，可能可以穿一些比较黄色系或者橘色系，因为他导演觉得这个代表是一个很温暖的感觉。嗯。 그 사실 영화를 보면서 색감이 조금 달라요. 36살의 지민은 조금 어두운 색감이 좋았고요. 감독님께서 그리고 18살의 감독님은 원 약간 밝은 톤으로 색감을 밝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에서 제안 주시는 거고요. 지민에서 18살 약간 노란색이랑 아니면 오렌지 색상 입는 거는 어떠냐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아, 그게 나중에 어떤 뭘 의미하는 색깔은 아니구나. 네네네. 뭘 암시하는지. 네, 导演 非常 좋아하는 주색. 감독님은 오렌지색 되게 좋아합니다. 然后他也非常喜欢就是那个领子非常皱的衣服. 그리고 소매가 조금 구겨지는 거 좋아합니다. 아, 감독님이. 在现场我们长时候在等的时候其实都在等那个把衣服拉得更皱这样子. 현장에서 저희가 자주 대기하는 이유가 그 소매가 조금 더 구겨지는 거 계속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 감독님이 조금 더 구겨, 조금 더 구겨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게 지금 감독님 본인 취향이 확고한 것 같고, 네 허광한 씨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약도 감독님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와. 지금. 非常 相信 导演. 나 감독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 중인데 허광한 씨 비주얼에 지금 한국 팬들이 엄청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네. 네, 깜짝 놀래고 있어요. 네. 621 군님께서 와, 눈동자가 진짜 미남인 것 같아요. 눈동자 미남. 눈동자. 눈동자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는 라디오가. 네. 눈동자. 눈. 눈동자. 아, 네. 눈알. 네. 눈알 미남. 미남. 눈 아, 아니에요. 맑아요. 눈이 되게 맑다. 맑고 예. 선명하다. 아, 因为现在有化妆了，所以现在化妆有塞，有那个头发有塞，那个塞都好，所以可能才会长这样。但平常应该就是 그래요. 지금 헤매 완료되는 상태라서 그렇고요. 아. 평상시는 이런 모습 아닙니다. 네. 아니 헤매잖아요. 지금 눈동자 되니까 무슨 얘기라고 있어. 자, 김소영 씨. 더듬이 머리가 저렇게 잘 어울리다니. 아, 이 머리가 진짜 이. 저 감觉 年龄层又变得更低了. 이분은 나이가 조금 더 어리시나 봐요. 저는 18살이에요. 아, 우리 동년아. 동갑이네요. 더듬이 머리가 저도 궁금해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이게 같이 온 스타일리스트 분이 해주신 건지 아니면 한국의 어떤 청담동이나 압구정에 어디 샵을 들리신 건지. 青檀동做的. 한국 스텝이시지? 아니면 한국의 머리도 다 青檀동做的吗? 한국 머리는 보통 청담동에서 하나요? 예, 예 그렇죠. 아니, 보통 연예인들은 우리 셀럽들은 주로 청담동이 샵에서. 저희는 집에서 한 거고요. 저희 로고. 난 집 화장실 앞에서. 예, 저도. 저도 더워서 잠깐 그 화장실. 저희 로고 다 한남동就不能做了吗? 그럼 함남동 가면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함남동에도 있겠죠, 샵이. 함남동 좋아하시나 봐요? 함남동 좋아하시나 봐요? 아, 两个地方其实都 아, 因为都没有时间好好的待比较长的时间好好的去体验一下每个地方的不同了. 对啊，所以希望这次有机会可以去路上走一走，走更长的时间。 내가 항상 한국에 올 때마다 길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두 동네에서 어떤 동네인지는 긴 시간에서 느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기회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을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직
못 가보신 곳 중에 한국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 만想去那个 济州岛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 안 가보셨구나. 네. 다음 달에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이야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가거든요. 선배님의 편이 이즈가 뭐냐면서 아, 근데 제주도 일주일 동안 가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오실 수 있어요 제주도로? 혹시 혹시 이거 리바 하면 下礼拜啊 下礼拜 그때 또 생방송에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요. 어마어마해. 스케줄 스케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와, 그때는 100만을 넘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 有可能 100만 주 지정도 好像是一个不错的选择. 그럼 공약은 100만 넘으면 제주도 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나는 걸로.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네. 야, 영화 보세요. 이제 영화 보세요. 다들 영화 보세요. 네. 여기 있지 말고 지금 가. 영화 봐 가서. 일단 최대한 보세요. 네. 네. 那那个旅费跟餐费就麻烦两位了. 그럼 그 항공권 비용이랑 그리고 식비는 좀 부담해 주시고. 아, 그럼요. 제가 제주도에 오면 솥밥 살게요. 开玩笑. 농담이에요. 예, 예. 농담이에요. 갑자기. 네. 솥밥 산다 그래서 그래요. 잠깐 흔들렸잖아요 지금. 네. 좀 더 비싼 거 얘기했어야죠. 아, 솥밥 좋아한다길래. 네. 네, 니짜이날이라는 분이 광고 전 마지막 문자입니다. 네, 타이페이에서 자주 가는 식당이나 배달집 있나요? 같은 거라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맛있는 음식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 아, 我吃东西还蛮无聊的. 제가 먹는 거는 지금 심심한 편인데요. 네. 아, 그래? 어떤 건지 그냥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因为我是一个就是如果好吃的东西或者是符合我需求的东西我可以一直吃的人. 저는 약간 마시는 거랑 아니면 그리고 제가 필요하는 요소들에 들어가면 계속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 当然我是喜欢好吃的东西的人呢. 근데 네. 당연히 저는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네. 사람이에요. 그 맛있는 거를 하나만 얘기. 가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놀러 가면 가보게. 我去玩的时候. 예. 그 가게 이름. 店名. 단골집. 단골집. 经常去的店. 한 집. 어떡해요. 아, 그럼. 一家就可以요. 아, 너무 많다. 아, 너무. 아. 그 메뉴 하나만 골라줘. 메뉴. 아. 제일 좋아하는 메뉴. 대만 음식 중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생각할 동안 광고를 듣고 올게요. 네네. 因为我真的要介绍好吃的.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일단은. 아, 那个.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궁한 결과 허광한 씨의 원픽 맛집을 공개합니다. 아, 생각이 나셨습니다. 예예. 예. 대만 전통 요리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만 전통 요리. 그 집의 이름은요? 레오핑 샤오관. 레오핑 샤오관이라는 가게인. 레오핑 샤오관. 레오핑 샤오관. 축하드립니다. 미어 터질 겁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대만 용캉지의 부징이요. 하이페이 용캉 거리에서. 용한 하이페이 용캉 거리. 용캉지. 용캉 거리. 용캉 거리. 아, 算是我就是会定期会想要在定期会去吃一次的那个餐厅了. 제가 자주 가는 가게입니다. 제가 자주 가요. 집이 근처. 没有没有 집까지 물어봐. 离我家非常远. 우리 집이랑 되게 멋있습니다. 자, 오늘 허광한 씨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추천해 주신 노래가요. BTS RM의 Come Back to Me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아, 因为我的朋友是有参与作曲的，所以就会想说。 아, 推荐这首歌. 나 我自己 很 喜欢 这首歌. 왜냐면 이 곡을 제 친구가 작곡을 참여했었어요. 아, 작곡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해서 추천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 분들께 다시 한번 영화 홍보 말씀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最后的问候嘛，就是第一次参与这样的广播节目，我觉得非常荣幸跟非常开心，现场见到大家，我觉得是一个。 对我来讲很有趣的一个互动，然后电影上映两天，就是希望大家，因为我觉得它不单单真的是一个爱情故事啦，我觉得它其实有很多自我成长部分跟自己和解的部分，然后我觉得在这个，不好意思有点长，然后在这个我觉得资讯很发达跟爆炸的一个时代，我觉得。
看一部这样的电影可能会疗愈到身心，所以希望大家可以多多支持。然后也谢谢这两位专业的主持人，真的很谢谢他们。 이런 라디오 처음이었고요. 되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개봉은 이틀째이잖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는 저와의 성장 이야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힐링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쁜 사회생활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100만이 넘어서 6월 달에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요. 好，记者再见。 예, 뻥이요. 제주도에서 뵈요. 감사합니다, 광환 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See you, see you. 예, 저는 3-4부로 넘어갑니다. You don't have to be. You don't have to be the anything you say. Try not to be. Try not to be that something in this say. I told you I find a night. Stay good. Hello, hello, hello.